힙하게 떠오른 오늘의 노파. 무려 46년의 정직한 역사를 가졌다. 과연 힙호의 메인 메뉴는? 여기가 뭉치기 대구 탑이다. 낯선 이름이라 더 궁금한 메인 메뉴 뭉튀기. 그 어디서도 쉽게 맛볼 수 없는 별미 오드레기. 제 일대야 주인 여중현입니다. 이대사장 여승재라고 합니다. 46년 되십니다. 1975년 문을 연 이후 일대 주인장부터 3대 예비 주인장까지 무려 3대가 함께 운영 중인 힙. 과연 이 집의 영업 비밀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보자. 우물표도 아닌 것이, 이게 그렇다고 살도 아닌 것이. 야, 근데 이거 뭐지? 소에서 요만큼 된 것 같아. 귀한 부위구나. 네, 혈관이에요. 대동맥. 심장에서 바로 나오는 큰 혈관이 있잖아요, 대동맥. 아니, 얘는 혈관이 얼마나 그거예요. 큰 거예요? 이 혈관이라고요? 예, 예. 그 앞에 큰 부위만 잘라서 쓴 거예요. 그렇게 두툼하게 씹는 맛이 나오는 거죠. 잘한 거지. 40몇 년 전에는 집이 몇 채 핏줄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뭐 아가씨나 이제 사람들 없기는 핏줄 뭐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씹어볼게네. 오돌오돌 해가지고 이제 오드레기 이름 지었어요.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인 오드레기의 비밀을 파헤쳐보자. 뭐 손질하기 되게 까다로운 음식 재료입니다. 겉에 얇은 기름막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오드레기 손질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바로 기름막 제거법. 한 땀 한 땀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기름막을 제거한 오드레기. 오들오들한 식감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자르면 1차 작업 완성! 먹기 좋은 한입 크기로 썰어서 양지머리와 함께 기본적인 설탕, 소금, 밑간을 하고 난 다음에 오드레기와 양짓머리에 골고루 간이백에 섞어주면 밑간까지 완료. 오드레기는 극강의 맛을 내기 위해 반드시 연탄불을 거쳐야만 한다. 석쇠 위에 밑간한 오드레기와 양짓머리를 올리고 연탄 향이 충분히 배이도록 불과 석쇠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이대 주인장의 노하우. 오드레기가 타지 않도록 굽는 중간중간 세심한 터치는 필수. 연탄불에 구울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 더 굽거나 덜 굽거나 단 1초 차이에 그 맛이 달렸다. 이대 주인장의 손끝에서 화끈한 불맛 샤워를 마치자 드디어 오드레기 한 접시가 완성! 어? 이야! 뭉튀기입니다. 메뉴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이름! 46년 노포의 메인 메뉴이자 대표 메뉴인 오늘의 주인공!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손님 입맛 즐겁게 하는 이 음식의 정체는? 뭉튀기! 뭉튀기야, 뭉튀기! 대구는 되게 전공이든 뭉튀기라 가는데 대구 사람이라면 다 아는 그 이름! 서울에도 뭉튀기가 있나요? 노포를 힙으로 우뚝 세워준 효자 메뉴! 대구에 왔다면 꼭 맛봐야 하는 대구의 명물, 대구의 자랑, 뭉튀기 되시겠다. 반장님, 이게 색깔이 괜찮은 거예요? 이게 이 색깔이 암적색이잖아요. 이게 검티티한데 이게 잡은 그날 바로 가지고 온 이 색깔이야. 진짜요? 응. 아침부터 노포를 방문한 의문의 남자. 주 5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들른다는 그가 들고 온 것은 다름 아닌 생고기. 이건 저희 우리나라 한우 1등급 이상 고기만 저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뭉튀기와 보통의 고기색이 다른 이유는 뭘까? 고기가 산소와 닿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기색은 점점 밝아진다고. 드디어 풀린 비밀. 46년 노포는 당일 도축된 암적색의 신선한 생고기만을 사용한다. 이게 바로 힙호에서 한몫 단단히 차지한 매력 덩어리.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 어떻게 만든 거지? 중요한 건 레시피가 안 나와 있더라고. 아, 뭐가 있는 거지 여기에? 있는데 인터넷에 안 나와 있어요. 한번 찍어 먹기만 하면 다른 맛으로 돌변한 뭉튀기 무한 흡입. 손님들을 홀려버린 마성의 양념장 되시겠다. 뭉튀기를 받쳐주는 조연일 줄만 알았다. 하지만 알고 보니 씬스틸러 비법 양념장, 그 비밀을 파헤쳐보자. 그 뭐
사과하고 여러 가지 뭐 다 들어간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야. 온갖 재료 다 들어간다는 가문의 비법 양념장. 지금부터 그 레시피를 공개한다. 굵게 빻은 고춧가루만 사용하는데 여기에 손수 투박하게 지은 마늘을 넣고 설탕으로만 밑간을 마치고 거기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물을 붓는 주인장. 검은 액체의 정체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하루 숙성시켜둔 맛간장을 넣어서 잘 버무리죠. 저희 양념장은 기본적으로 맛간장이 제일 중요하고요. 맛간장이요? 양념장의 핵심인 비법 맛간장. 지금부터 그 레시피가 공개된다. 싱싱한 사과와 배 그리고 생강까지 각 재료의 맛이 풍부하게 날 수 있도록 최대한 잘게 썰어내는 것이 키포인트. 그리고 기본 간장에 넣어 한 소끔 끓여주면 비법 맛간장 완성. 그런데 일단 맛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과, 배, 생강, 그 외 마법가루. 가문의 영업 비밀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마법가루까지 들어가야 가문의 비법이자 양념장의 핵심이 될 맛간장이 완성된다.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다는 이 마법의 가루, 과연 무엇일까? 방금 보신 계피가루, 계피가루. 맛간장의 마지막 히든 재료, 바로 계피가루.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로 꼽히는 계피. 항균 작용은 물론 고추와 마늘의 매운 향을 잡아주고 달달한 맛까지 내기에 그만이라고. 가문의 비법으로 탄생한 맛간장을 미끈한 양념장 재료 위에 마지막으로 부어주고 2대 주인장의 손맛을 더해 골고루 섞어준 다음 여기에 갓 짜낸 참기름까지 듬뿍 담아내면 중독성 짙은 가문의 비법 양념장 완성. 아 근데 양념 너무 맛있다. 이거는 배워야겠다. 내가 보니까 제가 좀 봤거든요. 이거를 여기다 먹더라고요. 이게 뭔데요? 히포의 또 다른 신스틸러 콩나물찜. 계속 먹다 보면 물릴 수 있는 뭉티기를 끊임없이 먹게 만드는 매력 만점 밑반찬. 콩나물이 어느 뭉티기를 가도 이 집밖에 안 주거든요. 이게 콩나물이 느끼함을 완화시켜주니까 매콤한 게요. 같이 들어가면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약간 조화롭다 해야 되나? 연탄불에 미리 삶아둔 콩나물과 바다향 가득 품은 오만둥이 그리고 고춧가루, 전분가루를 넣어 쓱쓱 볶아내기만 하면 뭉티기 무한 먹방 가능케 하는 콩나물찜 완성! 처음에 그래서 나는 이게 다른 메뉴인 줄 알았어요. 제육볶음 메뉴가 있거나 아니면 두루치기 메뉴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고 기본인데 이게 손님이 주문하면은 그 자리에서 매번 볶아서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미리 볶아주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거를 여기다 같이 먹어서 이 양념이 물릴 때쯤 이걸로도 계속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매출을 증가시키는 그렇지. 요소. 콩나물 아삭아삭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분 특유의 그 소스가 다 발라지는데 생고기가 들어오니까 또 느낌이 완전 다른데요? 어, 나는 싸먹을만 한데 이거? 콩나물은 메뉴로 따로 팔아도 되겠다. 이거 되게 아주 자극적이네. 아 그렇다. 손님상에 올라온 뭉티기는 짙은 암적색의 살결만 있고 갓 도축해온 손질 전 우둔살은 하얀 힘줄이 가득했다. 뭉티기의 영업 비밀은 그 우둔살 내에 있는 힘줄을 제거를 합니다. 힘줄을 제거하게 되면 씹는 식감이 되게 부드러워지고요. 일일이 수작업으로 제거해야 하는 힘줄. 단순해 보이지만 섬세한 기술이 필요한데 여기에도 비법이 있다? 여기 이제 칼질을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고기를 막 너무 많이 잘라버리니까 이제 최대한 고기살을 건드리지 않고 힘줄만 정확하게 없애야 한다. 힘줄을 우리는 다 뺍니다. 입에 착착 들어 맞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하기 때문에 이제 지가 많이 걸리요. 고기를 놓고 힘줄이 제일 많은 데를 칼로 길이 가지고 이제 이리 벌리 가지고 힘줄 떼내는 게 제일 그 현명한 방법이지요. 힘줄의 위치는 복불복 때문에 고기살 깊숙한 곳까지 일일이 뒤져 부드러운 식감을 해치는 힘줄을 제거한다. 고기를 가르고 힘줄을 제거하는 이 과정을 수백 번 반복해야만
부드럽고 쫀득한 식감의 뭉티기가 탄생한다고. 뭉티기 한 접시엔 주인장의 수백 번의 노고가 담겨있다.